아사추요. 아, 찍지 마세요. 계속 찍으세요. 동현이 요새 피부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있게 형들이죠. 저희입니다. 한 명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자, 교창이 형 하겠습니다. 같은 방이니까. 같은 방이고 좋아요, 교창이 형이. 되게 편하고요. 되게 잘 해주세요. 한 명만 고르면 저희 형들 방이죠. 하나니까 저희는. 한 명이죠. 여기 담을 수 없는 얘기라고 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파이팅! 아니, 잘하고 있는데 뭘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니, 뭘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뭘 잘하고 있어요? 아프고 있는데 나는 인정. 두렵지 않고요. 이기고 맞는 물세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구든 다 할 겁니다. 예. 감독님도 예외 없이. 아마 초이가 먼저 하자고 할 거예요. 예. 예. 네. 저는 저희 룸메인 동훈이랑 같이 한번 보내고 싶네요. 예. 룸메니까 챙기고 싶어요. 예. 예.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보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집에 루빈이 아기가 지금 거의 아기인데 와이프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기랑 있어야 되는 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도 항상 이해해 주고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카메라 보고 한번 짧게. 사랑해, 루미나. 듣기 좀 민망하고요. 그렇게 느껴본 적 전 본인은 없어가지고 글쎄요, 뭐 좀 민망하네요. 네,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좋긴 한데 좀 듣기에는 제가 좀 민망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 선수들이 저랑 뭐 시간을 보낼까요? 정훈이요? 네. 룸메라서 그런 것 거예요 아마. 애들이 이제 뭐 나이 많은 저와 뭐 같이 보내고 싶겠어요. 글쎄요, 저는 뭐 한 명을 꼽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날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날 뭐 다 같이 그냥 경기하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늘상 있는 일이어가지고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근데 이번 일정이 좀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조금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아무래도 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이 더 생각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 경기력이 좀 좋고 또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그날 경기가 있으니 많은 또 체육관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만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농구 경기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타는 없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 시작합니다. 승리차 이번
이기면 됐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좀 집중을 더 하고 준비를 더 해서 좀 걸릴 수 있는 경기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기면 됐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떤 선수 보내 주실 거예요? 저요? 다 같이 게임 있잖아요. 같이 보내시죠.